슬래시 사진 제공 등 후 SBS 불타는 청춘에서 강경연, 이현수가 여행 가이드 중 쩔쩔 매는 모습으로 최고의 1분대 등극했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0일 방송된 불타는 청춘은 7.0%, 수도권 가구 시청률 2부 기준 최고 시청률 7.6%를 기록했다.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인 2049 타깃 시청률도 3.3%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강경원과 이현수의 사전 회동으로 기획된 허니수의 달달한 꿀물 투어가 진행됐다. 강경원과 이현수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춘천 기차 여행 투어로 8090MT의 추억을 소환했다. 청청 패션을 드레스 코드로 지정한 두 사람은 깻잎머리 등 보고풍 패션을 선보이고 기차 안에서 먹을 청춘들의 간식을 손수 준비하는 세심한 정성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춘천역에 도착하자 이현수는 깃발 챙기느라 배낭을 두고 오는가 하면 버스가 어딨는지 몰라 당황하는 등 처음 맡은 가이드 역할에 허당미를 발산했다. 이어 허니수의 꿀물 투어 플래카드가 걸린 버스 앞에서 우리 사진 하나 찍었으면 좋겠다 라고 혼잣말로 우물쭈물하자. 구본승은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라며 두 사람을 적극 지지해주기도 했다. 춘천 도착하자마자부터 빵 터진 허니수의 쩔쩔매는 가이드 현장은 이날 7.6% 최고의 1분을 장식했다. 허니수는 첫 번째 여행 코스로 커플 자전거를 타고 춘천의 핫플레이스 소양호 스카이워크로 안내했다. 청춘들은 소양강 처녀 동상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소양강 처녀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했다. 이어 풀밭에 돗자리를 깔고 가족 오락관 추억의 게임 몸으로 말해요를 진행했다. 게임 룰을 설명하는데 강경원과 이현수가 또다시 우왕좌왕하자 송은이는 진행 코치에 나서는 등 두 사람의 답답함과 귀여움 사이에서 청춘들은 마냥 즐거워했다. 한편 이날 양떼 목장에서는 박선영이 새로운 친구를 마중 나와 눈길을 끌었다. 다름 아닌 그녀는 얼마 전까지 박선영과 함께 드라마를 찍었던 배우 이경진이었다. 불청의 가장 마청인 김도균도 두 손을 모으게 만든 국민 누나 이경진의 합류가 이들 춘천 여행에 어떤 자극제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감을 안겨준다.